나라스 말삼이 중국의 다르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사이 이런 전차로 어린 바익성이 니르고저 홀바이 있어도 마참 나이 저입드들 시로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나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다라사마띠 안녕하세요. 한번 써봐. 한번 느낌을 찾아봅시다. 느낌. 에이. 야, 너 그거 알아해. 인터넷 정보는 7, 80% 정도야. 그 이상은 바보야.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맞다니까. 딱 그 정도쯤이야. 혹시 가끔가다 좋은 정보 있긴 한데 말이야. 뭔지 아냐? 처음 듣는 정보? 있긴 해. 구멍 새는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프로액티브한 정보도 있어. 가끔가다 말이야. 가끔가다가. 프로액티브? 프로팁? 난 모르겠는데. 아, 그건 그렇고 타보바는 어떻게 된 거냐? 타보바. 글쎄, 요즘 마트에서도 하드를 찾는데 아예 아만떼 싸맞고 보석바 찾아볼 수가 없어. 찾아볼 수가 없어. 왜 그런 걸까? 이상하다. 날씨가 무지하게 더운데 먹고 싶다. 타보바. 혹시 누가 알아? 뉴 브랜드로 나올지. 글쎄, 아이워너 타보바 정말 맛있겠다. 글쎄 말이야. 점심시간은 점점 시간은 가는데 어떡하지? 아, 꼭 먹고 말 거야. 타보바. 아, 동영상이 정말 이래서 좋습니다. 부담도 없고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진짜 좋습니다. 나는 이 동영상의 세상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제세 이화하여 홍익인간하다. 제세 이화하여 홍익인간하다. 끝까지 간다.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다.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없어져라. 사라져라. 날아가라. 코로나 19.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명의 인간 되기. 한국 최초의 사전 정리, 한국 최초 150년 도전. 아, 그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에, 제가 요즘 외국어에 관련된 어떤 종교와 관련된 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어에서 얻어지는 이 에너지랄까, 정말 충분합니다. 거기다 그것까지 애우게 되면 상당히 힘이 되죠. 일단 지난번에 했던 베르싯 에날리안 로고스 바테리몬 아비뉴를 한번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아까우니까. 잊어버리면 아까우니까 한 번이나 더 들으면 기억속이 오래 나겠죠. 자, 먼저 베레시힛 바라 엘로힘 에잇 하샤마임 베 에잇 하레츠 베 아레츠 아예타토우 바보우 베호쉐 할페네이 테홈 베 루아흐 엘로힘 메라헤펫 알페네이 하마임 ויאמר אלוהים יהי אור, ויהי אור. Εν αρχή είναι ο Λόγος, και ο Λόγος είναι προς τον Θεόν, και Θεός είναι ο Λόγος. Ούτως είναι εν αρχή προς τον Θεόν. Πάντα δι' αυτού εγένετο, και χωρίς αυτού εγένετο ουδέεν ο γέγονεν. Εν αυτό ζωή είναι, και η ζωή είναι το φως των ανθρώπων, και το φως εν τη σκοτία φαίνει, και η σκοτία αυτό ου κατέλαβεν. Πάτερ ημών, ο εν της ουρανής, αγιαστήτω το όνομά σου, ελθέτω η βασιλεία σου, γεννηθήτω το θέλημά σου, ως εν ουρανό και επί της γης. Τον άρτον ημών των επιούσιων, δώσ' ημίν σήμερον και άφες ημίν τα ωφελήματα ημών,
ως και ημείς αφίεμεν τις οφειλέτες ημών. Και μη εις ενέγγις ημάς εις πειρασμόν, αλλά ρίσε ημάς από του πονηρού. Ότι σου εστίν η βασιλεία και η δύναμη και η δόξα του Πατρός και του Υιού και του Αγίου Πνεύματος, νυν και αΐ και εις τους αιώνας των αιώνων. Αμήν. Αβίνου σε βασμαΐμ, ιτ κάντες μέχα, τάβο μαχωτέχα, ιε ασέ βετσονέχα, κασέ βασμαΐμ γαμ βαάρετς, ετ λαχμένου λεμαχάρ, τέν λανού αιόμ, ουμεχά λανού, על חובותינו כאשר מחרנו גם אנחנו לחייבינו ואל תביאנו לידי ניסיון כי אם תצילנו מן הרע כי לך הממלכה והגבורה והתפארת לעולמי עולמים אמן.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좀 생각나죠? 아마도 이 평생 뭐 이런 기도문 외울 시간은 귀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평생 제대로 된 기도문 외우는 것도 아마 못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외국어니까 힘들겠지만 뭐 한국어로 하게 되면 금방 할 수도 있겠어요. 거기다 뭐 영문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글이나 영문 말고도 또 다른 언어로서 어떤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쩜 죽을 때까지 아마 제대로 된 거 외울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리고 또 돈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돈 되냐? 근데 다른 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용도가 좀 다른 것이죠. 말 그대로 영적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니 각자 자기 맞게 하는 것이겠죠. 취향이 다들 다르다 보니까 뭐 사람마다 뭐 개인 취향이겠죠. 어떤 사람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정말 밥을 먹듯이 아주 반기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발곱에 또 막 발곱대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동영상을 보다가 히브리어로 된 락 버전 가스펠이라고 해야 되나? 락 버전 그 기도에 관련된 게 있는데 성경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참으로 신나요. 아주 신나고 신명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것도 한번 외울까 한번 생각하는데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그 후렴구만 한번 들어봅시다. 후렴구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데 포인트라고 할까요? 저는 이것을 처음 듣는 순간 왠지 전율이 쭉 오더라고요. 전율이.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대부분 종교라는 게 나쁜 종교가 없어요. 특별하게 아주 눈으로 보여지는 나쁜 모든 종교는 나쁜 게 있지만 좀 소수인 것 같고 대부분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종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 또는 문화겠지만 거기서 오는 어떤 전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딱 들었더니 막 전율이 찡 하고 오는 거. 그래서 자주 듣고 있는데 그것도 뭐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도 좋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시간 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 한번 들어보죠. 네, 어떤가요? 요거를 한번 외울 생각인데 일단 후렴구는 한번 들어봤고 어쨌든 간에 요즘 단맛작값을 외우고 있지만요. 지난번에 했던 단맛작값 왔다는 숫다 초전 법륜경이라고 하죠. 상육단이까의 56장 11번째에 나오는 경인데 반복어구 중에서 무려 8번이나 나오는 것을 한번 했죠. 한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 바그웨타 바라는 시양 이시바드니 미카자예 아눗 terang dhamma cakkang pavatti tang appati vatti yang samanena va brahmanena va devena va marena va brahmuna va kena jiva lokasmin ti 여기 나온 게 뭐냐면 8번 정도 나오는데 그 당시 인도에 그 해석이야 저번에 나왔지만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문구에서 샤카무니 그 압도적인 자신감에 감동을 받곤 합니다. 왜냐하면 쭉 보다 보면은 그 당시 인도에 가장 큰 브라마라는 신이 최고의 신이 있는데 그 신조차 법률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와 죽이지 않나요? 그 당시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아주 어마어마한 신인데 그 신도 자신의 이 가르침의 수레받기에 대한
법륜을 멈출 수 없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때 또 불교가 인도를 지배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완전히 소금으로 됐고 동아시아 이쪽 남방 동아시아 쪽에서 활성화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자신감을 딱 얻고 설법할 수 있다는 게 어찌됐든 간에 저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아 정말 대단해.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감히 브라마를 능멸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아주 훌륭합니다. 그 점에서 어떤 그 뭐랄까 뭔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움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깨달음? 그때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새로움을 제시하는 어떤 혁신적인 깨달음. 그 당시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방법을 다른 방법을 제시해서 깜짝 놀라겠죠. 자, 그 점에서 참 좋습니다. 네. 오늘의 반복 문구는 역시 단마차가 빠마다니스타에 나오는 것인데 아까 말했던 건 8번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것이길래 12번이나 나올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디메 비카베 붐베 아나누스테 수담네수 짝꿍 우다파디 냐낭 우다파디 반냐 우다파디 윈자 우다파디 아로코 우다파디. 네, 어떻습니까? 이게 12번이나 나오는데 위에 건 8번만 나오고 앞에 부분은 조금 달라요. 앞에 짧은 부분은 조금 다르고 뒷부분 여기서 뭐 님의 삐까베 분베 아나수테 이고 요 부분 아나수테수 담메수 짝꿍 우다파디냐냐 우다파디냐냐 빤냐 우다파디냐 빈냐 요 부분이 12번이 나오는데 바로 이 샤카무니가 깨달은 거예요. 샤카무니가 깨달은 거였죠. 내용인 즉 샤카무니 깨달음.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에 대한 분배 아나누스테스 담메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생긴 거라 해요.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법에 대한 뭐 그런 거. 처음 깨달았다 이거죠. 한자로는 미중유. 미중유 잘 모르네.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뭐 그런 거 이상을 할까요? 뜻은 스님하고 박사 어떤 박사는 스님은 나에게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률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그리고 박사는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한 나에게 눈이 생겼다, 이 알미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조금 약간 달라요. 느낌 좀 달라요, 뉘앙스가. 샤카무니 깨달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번이나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걸 깨달았으니까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더 12번이나 나오고 그거는 8번 정도 나오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노래로 써먹는 건 무엇이냐 한번 봅시다. 아까 들었듯이 빈가베, 빈가베도 잘 들으면 빈가베, 빈가베. 근데 빈가베 처니까 원래 스펠링 발음이랑 또 이렇게 들리는 소리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빈가베, 분배, 분배인데 분배라고 들리고 아나누스, 아나누스 섞였죠. 아나누스, 테수, 담, 메수, 짝꿍 정도가 되겠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의 듣기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인의 말씀 이런 건 성스러운데 성스러운 건 성스러운 거 1차적으로 뜻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흥미롭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런 쪽으로 다가가는 거죠. 마치 그 기도문, 성경에 있는 기도문도 내용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좀 더 그걸 더 흥미롭고 재밌게 하고자. 또 내용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이제 가끔가다 성스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긴 하는데 그보다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팀에는 나이겠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없고 빛가베라고 그러는데 빈가베라고 해서 빈가베. 나온 거 보면은 감탄사도 쓰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감탄사, 빛가베. 그리고 동음으로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구들을 말합니다. 비구들, 빛가베는 빈가베. 여기서 빈가베, 잘 쓰면 빛가베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빈가베로 들리죠. 근데 이 빈가베를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빈가베라고 많이 써요. 빈가, 아무것도 없는 빈가. 근데 그걸 조금 더 머리를 굴려서 빈가베. 영어, 일본어 합쳐진 거. 이거는 이제 일본어를 아는 사람만 쓸 수 있겠는데 빈가베. 영어의 빈, 영어의 BEA나 BEN 플러스 가베. 가베는 일본어로 벽을 말해요. 벽. 빈 가베. 콩벽 또는 이었다 벽. 빈 가베. 영어와 일본어를 합쳐서 써먹을 수 있고 이거는 특수한 사람만 써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더 말장난 하기 위해서 빈 가베. 빈 가베. 빈 가베. 두 번째 빈 가베. 우리나라에서 모인 가베, 뭐뭐 가베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빈가베를 많이 써요. 빈가베. 그 다음에 분배. 분배인데 발음은 분배예요. 분배. 분배인데 분배라고 들리죠. 분배. Formerly.
in the past. 예전에는, 과거에는. 예전에는 과거에라는 뜻인데,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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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 들어보면, 분배라고 들려요. 자세히 들으면 분배인데, 분배라고, 분배. 분배, 분배라고 들리는 거, 분배, 나눠지는 거. 다음에, 아나누스테스. 아나누스, 아나누스테스. 아나누스테스는, 아나누스타. 아나누스타가 약간 변한 건데, 아나누스 자체가, 안, 플러스, 아누. 플러스, 수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여기 보면, 미중문. 미중문.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한자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듣는다? 뭐 그런 게 나는데,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 아나누스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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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는 분배하고 합쳐서, 분배 아나누스테스에서, 예전에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아나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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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는 뭐, 일본어 아나. 구멍이란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누수. 누수는 세다는 것이죠. 세다. 아나누스 테스. 테스. 테스도 많이 써먹는 것 같고. 근데, 이 테스, 테스는 영어의 뺀. B-A-N의 펀의 테스라는 걸 각각도 있어요. 자, 뭐, 어쨌든 간에, 이 아나. 아나는 일본어 구덩이, 구멍, 뭐, 누수. 한국어는 세는. 테스는 영어의 반에 있는, 펀에 있는 테스. 어떤 지방 관리지. 근데 누수라는 걸 찾아보면은 첫 번째는 한자가 달라요. 누수. 새눈물.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해진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거예요. 통제가 불가능하고, 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시계에서 물이 떨어지는, 요런 거 가끔가다 써먹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 요건 한자가 다인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 요런 거 가끔가다 사극에 나오죠?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 누수.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이전에 재판으로 확정된 형벌을 받은 일이 있는 범인, 범죄자. 그 다음, 누수. 또 다른 한자인데, 이거는, 눈물샘에서 나온 분비물. 누수가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대중매체에서 좀 써먹는 게 있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물이 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아나누스테스. 아나누스는 많이 써먹고, 아나누스. 그 다음에, 담메스. 담메스는 담마. 담마의 변형체인데, 담. 담이라는 건 많이 써먹고, 그 다음에, 메스. 메스는 특별한 뜻은 없는데, 변형체인데, 이 메스, 메스. 메스는 좀 많이 써먹죠. 종이 살 때 메스, 메스. 그 다음에, 짝꿍. 짝꿍. 짝꿍은 아이입니다. 아이, 눈.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원래는 짝가죠, 짝가. 짝꿍, 짝꿍. 짝꿍인데, 여기서는 짝꿍. 변형해서 짝꿍이 된 거고, 짝꿍 많이 써먹죠, 짝꿍. 짝꿍은 짝꿍이 변형형이죠. 그 다음에, 우다빠리냐. 우다빠리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다빠리는 그냥 그렇고, 우다빠리는 생겨나다. 어라우즈 또는 오리지널이 뭔가 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생겨나오는 거, 생겨나오는 거, 발생하는, 발생하는. 그 다음에 냐냥, 냐냥, 냐냥은 냐냥의 변형. knowledge, confidence, intelligence, insight 해서 지혜, 좀 잘 아는, 뭐, 잘 이해하는 지식. 그리고 빤냐, 빤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반야, 해, 또는 뭐 지혜, wisdom, knowledge, insight.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혜, 반냐, 반냐. 그 다음에 윗자. 윗자라고 그러는데 빈자라고 들려요. 빈자. 빈자라고도 할 수 있을 수 있고 윗자라고 들리는데 윗자의 변형체입니다. 이거는 명. 명지. 명지할 때 명. 명지. 또는 과학이라는 뜻도 있어요. 과학. higher knowledge. 아주 높게 하는 higher knowledge. 또는 gnosis. gnosis에서 이 쥐는 녹음이고 gnosis. 영적 인식. 또는 심리적 직관. 어떤 지식인데 영적 인식. 또는 심리적 직관. 그 다음 알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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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코는 sight. look. 또는 light. 광명 정도 돼요. 광명. 빛. 빛이라 이거죠. 불교에서 부처나 보살의 지혜의 빛 또는 몸에서 비치는 빛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말했고 그럼 12번이나 반복되는 문구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디메 비카베 붐베 아나누스 테스 담메수 짝꿍 우다파디 냐낭 우다파디 반냐 우다파디 윈자 우다파디 아로코 우다파디. 네, 아주 중요하죠. 이 석가가 깨달은 전에 느낄 수 없었던 눈이 생겼고 알미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통찰지가 생겼고 명지가 생겼다. 또 광명도 생겼다. 어쨌든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래서 그럼 본론을 한번 들어갑시다. 오늘 소개시켜줄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만치인데 지난번 했던 거에 이어서 한 3분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두 번째 편. 보통 이당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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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당코 또는 이당코. 아까 그 말했던 이거. 요걸 설명하는 이게. 이게 보면은 그 12번이나 반복된다는 팀의 빙가베 뿜베 아나누스 테스탄마메수 짝꿍 우다빠디냐 나냐 우다빠디냐 아하로호코 우다빠디냐. 근데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면은 들어보기 전에 미, 여기서 미는 to me 또는 my
나에게는 어쨌든 민감의 몽스 이거든. 분배는 꼬멀리. 아나누스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담마. 담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 담마는 여러 가지 있어요. 립도 있어요. 립. 빛, 빛, 빛. 그냥 그 다음 더 베어러. 운반자 또는 메신저, 전달자, 증권. 컨스티튜션. 구성, 체질, 법률, 구조. 컨스티튜션. 그 다음에 놈, 룸, 로우, 덕트린, 저스티스, 라이처스, 퀄리티, 띵, 옵젝트 마인. 그다음 정신의 대상, 피어면 등 있죠. 뭐 나머지는 다 설명한 거고, 요게 12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인데, 12번 반복.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이당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당. 여기 딱 보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들어봐요, 전체적인 거를. 이당 코 바네 빙그웨 둑캉 아리야 산짱 자티피 둑카 자라 비둑카 비아디피 둑코 마르남 비둑캉 피에히 삼바요고 둑코 피에히 윗바요고 둑코 양피 짱 날라바티 담비 둑캉 상킷테나 판추파다나 칸냐 둑카 이당 코 파나 빙가베 둑카 사무다양 아리야 산짱 야양 탄하 보노 바비카 난디라가 사하가타 tatra tatra binan lini seyati dang kama tanha bhava tanha vibhava tanha idang kho pana bhikkave dukkha nirodang ariya sanchang yotassa yeva tanhaya asesa viraga nirodho chago pati nissaggo mut idam kho pana bhikkhave dukkha nirodha gamini padipada ariya sacchang ayameva ariyo attangiko maggo seyati idam sammadit Samma sankappo Samma vacha Samma kammanto Samma ajivo Samma vayamo Samma sati Samma samadhi Idam dukkam ariya sacchanti me bhikkhu Kave pumbe ananusute sudammesu Cakkum udapadi jnanam Udapadi panya Udapadi vinja Udapadi aloko udapadi 이단코라고 많이 알고 있죠. 이단코. 이단코가 상당히 많이 이단코 빠냐 빅가베 이단코 빠나 빅가베 많이 빠냐 빅가베 이단코 빠냐 빅가베 이거 많이 나오죠. 뚜껑 아리야 사짱. 그래서 생생들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성 진리다. 괴로움인데 성성 진리. 진리는 성성이니까 딱 보면은 이단코 빠냐 빅가베 뚜껑 아리야 사짱. 사짱 사탕이라고 써먹는데 사짱이죠. 짱짱. 일본에서는 누구누구씨 누구누구씨 뭐뭐뭐상 뭐뭐뭐상 그런데 짱이라는 걸 여기서 붙이는 것 같아요. 뭐뭐 짱짱 발음이 여기서 아니면 애칭으로 부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당. 이당을 뭘까? 이당. 이당. 이당은 distinct 이러한 것들 here 또는 now even 또는 코. 이당코 할 때 코. indeed really surely then now 라는 뜻은 이런 것들이다. 두까 두까 두까는 두까는 두까의 변형이죠. 두까 두까를 눈까라고도 발음하고 눈코 여러 가지로 발음합니다. 약간 변형. pain painful feeling bodily, mentally, 정신적인거나 몸쪽이나 어떤 pain, suffering, 고민하기, ill, annoying, discomfortable, 불편한, 다음, 아리아사짱, 아리아사짱, 궁극적인 진실이라 이거죠, noble true, 아리아사짱은 아리아, 아리아가 noble에 no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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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떤 존귀, 성스러운 그런 뜻이고, 사짜, 사짜가 true 또는 real, 그러니까
아리아 사자 하면은 성스러운 진리가 되죠.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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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real. 자, 그 다음에 자띠 삐뚜까, 자라 삐뚜까, 뼈디 삐눈꼬, 마라낭 삐뚜깡. 그런데 그, 요즘 두카가 두깡으로 바뀌었죠. 자띠 삐뚜까, 자띠 삐뚜까, 자띠, 자띠는 태어나다, birth, live, 다시 태어나자 그런 뜻이고, 그래서 태어난도 괴로움이고, 자띠 삐뚜까에서 피, 피는 also, also 또는 even so. 같은데, however, perhaps, and so. 그래서 자띠 피하면 태어남도가 돼요. 태어남도 also 또한 두까. 태어남도 보이고, 자라, 자라 삐뚜까, 자라 피. 자라 피는 많이 써면 자라도 나와. 자라는 많이 알고 있듯이, 나이가 드는 거, 늙는 거, 또 썩는 거, 자라 피. 자라 피는 뭐,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자라 피 먹는 자라 피. 자라 피뚜까, 뷰아디 눈꼬. 여기서 눈꼬라고 해요. 자, 변해서 뷰아디. 뷰아디는 upset 또는 sickness, disease, 질병을 말해요. 뷰아디, 뷰아디, 뷰아디. 병드는 것도 고고. 그 다음에 마라낭 뚜깡. 마라낭, 마라낭도 변한 형인데 마라나가 변한 거예요. 마라나. death, 죽음, 죽음. 그래서 태어남도 늙는 것도 병도 죽는 것이다. 아, 저기 고다, 죽는 것도 고다. 앞비에 희삼보 요고 듣고 삐에 이뻐 요고 듣고.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지 좋아하는 것과 헤어진 것도 괴로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또는 싫어하는 것과 사랑하는 또는 좋아하는 것과 헤어진 것도 괴로움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비에 앞비에의 앞비야, 앞비야를 보면은 되게 불편한 또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뜻이고, 삼보요고, 삼보요고, 삼보요고라죠. 삼보요고, 여기서는 만나는, 결합, 결합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만나는 뜻이어서 불편한,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난 것도 두코라고 그러고, 삐에, 삐에는 앞비에의 반대죠. 삐, 삐에, 삐야, 삐야, 삐에, 삐에, 삐야, 삐야가 변한 거죠. dear, admirable, 그 다음 beloved, 사랑하는, 뭐, husband, 그 다음 어떤 자기가 아끼는, 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빗보요고, 빗보요고는 뭐, 빗보요고는 separation, 헤어진다. 쌍보요고는 만나던데서 빗보요고는 헤어지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또 좋아하는 것과 헤어진 것도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앞삐짱, 널러빠디 땅, 삐뚜깡, 쌍, 삐때나. 그래서, 앞삐짱은 잘 모르겠고, 널러빠디 땅, 널러빠디 말해서 널러빠디, 널러빠디. 널러빠디가, 랍바디, 랍바디에서는 랍바디. 랍바디 앞에 낯자가 붙었죠. 랍, 랍, 랍의 to be get. 어떤 얻는 것, 얻는 것. 얻지 못, 얻는 것을 못하는 것도 고고. 대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널러빠디는 얻다. 앞이짱은 뭐 원하는, 뭐 그런, 여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나오는데, 대충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쌍키테나, 쌍키테나는 요컨대 말하자면, 쌍키테나, 반추, 바다, 낙간자, 두까. 그런데, 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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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추. 이 전체. 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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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낙간자, 두까. 요 전체가 오치온입니다. 오치온. 반추, 반추는 반자에서 나죠. 다섯 가지가 쌓인다는 거겠죠. 오치온, 온. 불교에서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범주의 요소. 그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색, 감각의 수, 인식의 작용. 색, 수상형식을 말, 그런 것들이 쌓인다. 이거, 그것도 고다. 그래서, 고고. 다음에, 이다코, 반납, 잇가베, 두까, 사무다양, 아리아, 사짱. 그래서, 비구드려.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남이 성성 진리다. 아까는, 고가 괴로움이 있는데, 고가 일어나. 어떻게 하면 고가 일어나는가. 그거의 포인트인데, 여기서, 사무다양은 rise. 그럼 produce. 생겨난다. 이거죠. 그래서, 두까, 사무다양 하면 고가 생기는 것인데, 야양, 땅하. 이당코 빤냐 삐까베 아이야 사짱. 이거 많이 반복됩니다. 야양타나 보노 바비까 난디라 상하겄다. 상하겄다 많이 씁니다. 난디라 상하겄다, 상하겄다. 그래서 야양탄타 보노 삐까베 난디라 상하겄다. 해서 타나, 타나, 타나는 craving, thirsty, lusty, attachment.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래입니다. 가래. 타나, 타나, 타나. 보노 삐까베, 보노 바비, 바비카, 보노 바비카. 보노 바비카, 난디라 상하겄다. 보노 바비카는 leading to rivers. 다시 태어난 걸 이끈다. 그 다음에, 난디라다 상하겄다. 난디라다 상하겄다. 난디라다 상하겄다. 라가, 라가는 그 욕심입니다. 욕심. 러스트. 그 다음에 상하겄다의 상하. 상하겄다의 사하가 together, 함께라는 뜻이에요. 상하, 상하. 그 다음, 갔다. 그래서 gone. 그래서 상하겄다는 함께 생겨난다. 함께 온다. 이거죠. 함께. 그것은 가련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욕심도 가래덩어리를 같이 가져온다 이거죠. 상하겄다는 together plus gone movie. 함께 온다 이거죠. 함께 가져온다 이거죠. 상하겄다. 난디라,
난디라 상어가 앞에 말했던 그 보노바비카 재생되는 거를 가져온다. 가래가 재생되는 걸 계속 가져온다. 따뜨라 따뜨라 비난디니 여기 비난이란 말 따뜨라 따뜨라 여기저기 뭐 그런 뜻이고 디센데 여기저기 따뜨라 따뜨라 비난디는 도처 신구에 여기저기서 찾는다 이거죠. 따뜨라 따뜨라 비난디니 비난이란 단어가 들립니다. 비난 그다음에 세이야디다 하서 즉까마타하 바버타하 비바버타 해서 카마 카마타는 thirsty, after sensual pleasure,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구, 마바타가 craving for reverse, 존재 또는 다시 태어난 거에 대한 비바버, 비존재. 이게 어려운 말 나왔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것이다. 그 다음에, 이딴 코바냐 빅카베 뚜카 니노라짱 아리아사짱. 니노라다, 니노라다는 없어진다. 니노라다, 니노라다. 니노라다는 extinction. Sessions and the final truth. 듀카 니노라다, 니노라다, 니노라다. 나 누가 싸마다야 니노라 맡아서 고진 열발대를. 나 누가 요 다싸예 바타나예 어세서 비라거리로요.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바래어 소멸합니다. 아세, 여기서 아세 나오네. 또 아세, 땅땅, 아세. 니노로교 차고, 이게 차고. 차고 빠진 일상고 묻디 안할러요. 이게 재밌죠. 차고나 짝꿍인데 차고를 들린다. 차고 파티. 차고에서 파티를 니상고에서 또 나온 니상고 묻디 안할러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차고는 어벤덤 버리다, 기빙어의 절 갖다 버리다. 그다음에 빠진 일상고는 뭐죠? 빠진 포시에팅 갤리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리다, 완전히 없애버리다, 버리다. 묻디는 release, freedom, nirvana, 해탈, 자유. 이것도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죠. 묻디, 안할러요. free from, desire of attachment, 욕망으로부터 자유, 버리다. 여기 이단 꽃받냐, 빅갑에, 두코, 니노라당, 아비, 아리아스, 작강에서는 다 버리다. 버린 거에 다 나오는 거다. 찾고, 니쌍, 빠띠, 니쌍고, 묻디, 안할러요. 이거는 다 버리다 해야 되네, 버리다. 차고도 버리다. 빠띠, 니쌍고도 버리다, 없애다. 묻디. 안할러요. free from desire of attachment. 이딴코 판냐 빅갑에 두꺼 내놓으라다 미니 파티바다 아리 핫짱. 파티바다는 로드, 펫, 프로그레스. 그 돌을 닦는다 이거죠. 비교적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성 진리다. 도닦음의 성성 진리. 파티바다 the road leading to extinction of suffering for noble truth. 고진멸도 고진멸. 그 다음에 저번에 했던 아메바리 왔던 기꼬 맞고 세야 디땅 사마사티에서부터 사마삼마디까지 요거 반복이 되네요. 이거 그것은 바로 8가지를 구성하는 성성 도인이 뭐 쭉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3분 정도 되는 건데 다시 한번 펴볼까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까지 해서 7분 한 30초? 이게 한 39분 정도 되는데 반복 어구가 12번짜리고 8번짜리고 이거 다 합쳐도 꽤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가 일어나고 고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B 종교 문화편입니다. B 종교 문화편. 참 전에 1편까지 했는데 블랙스핀터. 블래스핀. 신, 신성한 걸 모독하다. 남을 욕하다. 중성하다. 신성한 것에 대한 불순한 모독을 말하다. 블래스폼스, 나쁜 것을 말하다. 블래스폼어겐, 신을 모독. 블래스핀 어겐스 것. 블래스폼스. 언어 내용이 모독적인. 불순한. 블래스폼이. 신, 신성에 대한 모독. 독신. 고의적으로 신을 모독함, 신학에서 중대한 죄로 여기는 것 또는 범죄 등의 모독을 가리킴. 모독적인 행동. Other blasphemies against 몸을 모독하다. Bless. 신이 몸을 축복하다. 몸에게 기호를 빌다. Bless. 성태 몸에게 몸을 주다. 등 열려있고 Bless는 생용사정에서 성직자가 남에게 십자를 구워 축복하다. Would this is the even yes? 이라고 나올 땐 성직자가 남에게 십자를 구워 축복하다. 구워 하나님 사람에 대한 숭양, 찬양, 칭찬하다. 몸에게 몸을 감사하다. She blessed him for a pulse. 그는 그의 성견 지명에 칭찬했다. 고, 기도 하나님의 몸을 제왕으로부터 지키다.
God bless me from all ever.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 나를 지키시고 왕국적으로 반하여 몸을 저주하다. 비꿈 절대 몸을 자니다. I'm blessed. No. 내가 그게 뭐야 저놈이다. 그의 기운을 지지하다 승이다. 감탄다. 악에서 몸을 지키다. From. Bless me from all ever. 저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God bless you. 그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앞서 재채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blessed. 신성한, 정결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승영해야 The blessed land. 천국. The blessed earth. 기독교 삼일체. 축복을 받은 행운이 행복한 bless 이거는 행복한 무지 모르는 게 약고 괘씸아 저주야 you bless too 이 멍청한 기독한 멍청이 a bless with the door head 머리가 나쁜 골라 혹은 every bless me 매일매일 not a blessed above blind 한 방울이 빌려내지 않는 Catholic 사복받은 the bless 복자 복수 blessed 반어 만복자 불경스러운 죄가 될 저주야 blessed event blessed event good 아이의 출생아 태어난 아이 blessed skills meant The blessed skills, Catholic, 성체, 성빵, 성찬육빵, blessed, 삼위일체, blessed virgin, 동종류 말이나, 흥류 말이야. blessing, 하나님의 은처, 하나님의 은혜, 천혜, 고마움, 원하지도 않는, a blessing is,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blessing is, by the blessing, 오가, 하나님은 은처로, is a blessing that came back the safe and sound, 고맙게도 그가 무사히 돌아왔다. 축복이 하나님에 대한 천혜, 예배 기도, ask a blessing, 직후, 저는 기도를 드리다. 주로 미남은, 왕국적 비난, 힐책, 레뷰 깨러 플라이스 부모세에 나왔다. 신의 인천 고마운 것. 식전 후의 짧은 기도 반하죠. 저주의 질문. 비난 찬성. 전화 위복의. A blessing in the disguise. 괴롭지만 얘기 되는 경험. 불행처럼 보이나 신의 고마운 것. Blessing in the disguise. 참 많이 합니다. 다음에 blind God. 사랑의 신. 또는 eros. 그 피스. bliss. 더듬는 행동. 환희. 지복. 만족. 행복. 신학. 행복. 환희를 가져오는 것. 천상의 꿈. 천국. 낙원. blessed up. 수고. 행복한 황홀감 빠지게 하다. blessed up. blessed up. 굉장한, 행복한, 황홀한 것, 수대찬, blessed, blessed, 지복의, 행복에 넘치는, 행복을 주는, 기쁨에 넘치는, bliss, blissful, bliss, ignorance, blissful, ignorance, bliss, blissful, ignorance, 현실의 부조리, 불평등, 부정, 알아채, 행복한 무지, 무지몽매, 블루로, 미국, 엄격한 범위, 18세기, 뉴 잉글랜드 시행됐던 엄격한 청교도의 법전, 양신형, 일요일에는 노동, 우락, 장사를 규명하는 법령, 보디, 보디, 보리, 깨달음의 의미, 보디 닮아, 인도의 고수는 중국 선조시죠, 보살, 보디사파, 반스, 불교의 성충령, 몽크라고 하죠, 반스, 북, 책장부, 더북, 성경성서, 오페라, 오페라의 대본, 더북, 명불리스, 더북, 전화번호부, 스포츠 정보면, 경찰, 기록부, 연무일지, 미국, 만화, 잡지, 매거진, 차표, 우표, 수표, 성냥, 묶음, 세트, 다발, 어책북, 수표장, 묘소, 1년형, 어북, 종신형, 종신형은 라이프도 있는데, 의료네요. 방, 좌석, 좌표 등을 예약하다, 도박에서 몸 물주가 되다, 축구, 심판, 반칙, 선수, 이름, 횟수를 가지다, 미국, 등록부, 대장, 업무일지, book of books, book of books. God, 또 성서, Book of Canon Play, 영국 국교의 기도서, Book of Hour, 매일 일정한 시간 내에 사용하는 기도서, 카톨릭의 시각형 성문일지, Book of Life, 성서, 생명의 책,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책, 계시로, 분, 분, 원, 펀인데요, 소원, 부탁, 몸무게 100%이다, 혜택의 은혜, 이, 프랑스어, 본, 존, 두 번, 사람의 좋은, 유쾌한, 기분 좋은, 시어, 친절한, 은혜로운 관대한, 속으로 세 번째, 사륜차의 비포장도를 달리자, 이거 가끔 나오죠, 비포장도를 달리다, 번어겐, 번어겐, 특히 크리스도의 격렬한 종교 참여에 의한 다시 태어난 신앙을 새로 위한 신념 관념 등 개선을 회복한 열심인, 비유, 흥미, 호기심 따른, 색다른, 부활한, 복귀와 철저한 신념이 굳은, 색다른이라는 말 참 많이 써, 색다른. 색다른은 또 다른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색다른. 번어겐, bounce, bounce, bounty, bounty. 물론 잘 베푸는 마음, 선심, 큰 도량, 박의, 관대함, 라틴어, bounce, 성태에서, bounty of nature, 자연의 아낌한테, 영세민에 대한 구호물, 곡식의 수확, 보상금, 하사금, 특정 정부의 보조금, 장려금, 범인 등의 현상금, ban of export, 수출, 전력 방안트로, bouquet, bouquet, 부케, 꽃다발, 비유, 아첨의 말, 찬사, 포도주의 향기, 예술작품, 폭격, boxing day,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보통, 날, 보통, 12월 26일, 그날이 일요일이라면 그 다음날, voice, 영국의 작곡가, 교회 음악을 유명, 브라마, 힌두경, 브라만, 범청, 시바, 비신이와 함께 힌두의 삼대신을 하루 입는, 브라만, 브라만 닭, 인도 원산소. 흔하게 보는 닭이 있으면 브라만 닭. 브라만, 힌두, 브라만, 브라만구. 인도의 가수 중 최고의 승려 계급. 인도 원산, 소, 브라만. 브라민, 힌두, 브라만. 미국 국어 경력, 교양인, 지식인, 인텔인, 뉴 잉글랜드, 지방 명문가의 상류사이다. 브레드, 빵, 식빵, 생계 사진사이, 브레드, 주식, 주식물, 양식, 속으로 돈, 미사돈, 성찬식의 빵, 몸에 빵가루를 묻히다. 그래서 고용주 상사. Mom shall not live my bread alone. 사람의 빵으로 사는 것만 아니다. 마태복음.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read and wine, 미사 성찬식의 빵 포도주, 성찬식, The Holy Bread, 성체, Bracelet, Breastplate, Breastplate, 갑옷, 작업복의 가슴바지, Breast Olive, 가슴바지, 유대교, 대사자가 가슴에 대는 네모난 천, 이스라엘, 12부족의 이름을 새긴 보석이 달려있는 거북이 흉판, 복갑, 광희 비평,
bravely, 종종 brave. 하트 성무 일서도 일반적 기도서 종종. divine office. brick, 벽돌. bricks, red. 벽돌 모양의 그 빵 덩어리 치즈. 미국 속어. 마리 하나 한 봉지. 1kg 장난감 집짓기 나무. the face. 단속. 미국 포장도로 보도 가로. 미국 속 교도소 박 사바 세계. 그거 좋은 녀석 믿음직한 녀석. 호환 페나마. 그거 혹평 모욕. 드로브 브렉셋 몸을 속편하다 벽돌이 벽돌로 만든 벽돌로 간 벽돌색을 속을 실패 실수 낙 낙격 브릿 그룹 브라이트 그룹 브라 어원 신부 그룹 남자 신랑 세서방 신혼 남자 그룹 고대어 브라이드 심플하스 그룹 남자 구원자 기독교의 그리스도 자신 브리프 잠시의 단시간 쇼츠 문체의 간결한 옷이 짧은 간결한 설명 적용 개요 영장 브리프 짧은 팬츠 카톨릭 교황 서한 짧은 직서 무료 입장권 남에게 몸을 알리다, 요약하다, 법률 변호하다, 몸에게 미리 충분한 지시하다, 정보를 주다. 짧은 팬츠, 반바지인가요? 반바지? 브리프. 몸에게 충분히 몸만 지시하다, 정보를 주다. 브라더, 형, 오빠, 아우, 남, 동생, 여자. 브라더스는 인류 또는 특정한 인종, 민족의 종칭으로 형제, 올메나 브라더, 사람 모두 형제이다. 미국, 특히 동료 흑인, 종족, 브라더스, 성직제도를 가진 교단의 남자시도, 조수사, 형수사, 신부가 될 성사를 받지 않는 또는 받을 준비를 있는 자. 몸값 비슷한 것, humans are brothers or aggressive animals. 사람은 공격적인 동물과 유사다. 속으로 호칭, 여성, 여보게, 이 사람. Don't do it, brother. 여보게 그런 짓 하지 못 써. 주로 미국 구어. 낙담 형은 놀란 뭐라고? 저런 구원 개승 저런 것 봤나? 다음 뻑. 뻑은 8개의 폰과 국내 수사하신 뻑. 구원 남자 시식한 젊은이. 호칭 이바 젊은 이바는 써야도 있어 있어. 이바 젊은이 경멸 이바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멸 인디언 혹은 남자 젊은이 구어 멋쟁이 댄디 톱질 못하 수업에 지지대 제조. 미국 소 오스카소 1달러 미국 소 1달러 1000원인데 달러를 많이 달러 미국 소 100달러 내기의 돈 미국 소 카톨릭 사제 스쿼시 속어 남자의 미 군사소 최하급이 통나무 등을 자르다 톱을 켜다 두 번째 말 당나귀 등 등에 탄 사람을 떨어뜨리고 등에 굽히고 머리를 낮추어 앞발을 박차서 뛰어오르다 몸무게 완강히 저하다 강력히 반대하다 차가 갑자기 덜썩 움직이다 머리를 받다 곤란 장애를 돌파하다 풀고 나가다 몸무게 완강히 저하다 강력히 반대하다 미국 공을 가진 사람이 상대편을 돌리다 도망을 나 위험한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해보다 몸무게 건네자 무거운 것을 나르다 들어올리다 말이 등을 구부려 뛰어오르다 미국소 군인이 최하급이 세 번째 고 카드놀이 포커에서 다음 선을 나타내기 위해 그 사람을 앞에 놓인 표 고로 떡벅 책임 네 번째, 담화, 허풍, 제자랑. 다섯째, 차체. 여섯 번째, 미중남부, 완전히 적나라하게. 일곱 번째, 뱀장어를 잡는 어랑. 여섯 번째, 세탁용 재물, 알카리에 빨래를 재물 빨다. 부다, 석가모니, 부다, 석존, 어원, 팔리어. 붓, 깨우다, 알다. 붓, 깨달다, 불타, 붙여, 각자. 때로는 부다, 불교, 아라한, 석가, 불타다. 부다, 세드, 미국, 소, 경멸, 아시아인, 중국인. 부다, 스훗, 불타, 경제, 불성. 부다, 식, 미국, 소, 마리아나, 담배. 부다, 스가야, 부다가야. 부디, 힌두, 불교, 보리. 부디정화 깨달음 지혜 부디즘 불교 불법 부디스트 불교도 불교 신자 부디스트 크로스 만자 불교 난 버즈 네 개의 판을 갖고 조금 움직이다 움직이기 시작하다 사람의 의견을 바꾸다 몸과 간의 양보다 그 자리를 좁히다 남에게 의견 생각을 바꾸게 하다 어린 양의 모피로 만든 장식한 방한목의 긴 안감이 따르는 어린이 어린아이 털가지로 만든 그 딱딱한 거드름 비우는 네 번째 미국 속어 고어서 술 위스키 버즈 조금 움직이다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다 의견을 바꾸다 난 불라 공문서의 인장 특히 로마 교황이 고대의 그림 장식 핸드 부적 병리 수포 동물 불포 버닝 브러쉬 성서 불꽃이 있는데 타지 않는 가시덤불 버닝 갓스 버닝 겟 힌두교의 강가의 화장터 베리는 여러가지 동음 이유가 있습니다 땅을 파묻다 매장하다 숲통태 죄기 몸에서 몰다 깊은 생각 추억에 빠지다 이 베리인데 또 생각이 잠기다 사건 사고 등을 특정한 위치에 써놓다 싶다 성직자와 장식 장례식을 치르다 미국소 친구를 배반하다 성직자가 장례식을 치르다 사건 사고 등을 특정한 위치에 써놨다 싶다 배반하다 파묻다 매장하다 바이는 바이 여러가지 동음이 왔죠 바이 베리는 또 딴 것도 있고 몸을 사다 친학 속죄하다 바이 속어 의견 설명 등 따를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맞다 몸에 속아 넘어가 속다 묘소 하다 저지르다 해버리다 난 비잔틴 비잔틴이라고 알고 있는 비잔틴 보통 한정자 비잔틴 엠파이어 비잔틴 건물 수술을 쓰는 복잡한 미로처럼 엉클어진 비잔틴 사람 복잡한 자 여기까지 해봤는데 오늘은 좀 간단합니다 뭐 1시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시는 모두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코로나19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모두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